아우, 여기는 고기가 진짜 없네. 저쪽으로 자리 좀 옮길게요. 네, 할아버지. 지금 다금바리가 나 좀 잡아 드시오 하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세요. 선착장에나 가봐. 거긴 또 왜요? 네 아빠인지 잡놈인지 너 몰래 이장댁에 왔다가 내 빼려는 뭐냐 이들아. 누가 와요?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. 아빠! 그 아빠 소리 좀 하지 좀 마. 아빠.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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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얘가 왜 이래? 잘 지냈냐? 근데 어째 키가 하나도 안 컸냐? 어떻게 커? 집까지 팔아먹고 날랐는데 굶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. 치사하게 없는 친아빠까지 팔아서 딸내미를 버리냐? 사기는 네 친아빠가 친 거야. 난 진짜 통화했어. 뻥 아니야. 그니까 진짜. 됐고 가자. 어딜? 어디든 계속 길바닥에서 얘기할 거야? 따라와. 나 저 배 타고 나가야 돼. 대주에서 기다리는 사람 있어. 누구? 새마누라? 그럼 나도 같이 가. 나도 인사나 해야지. 넌 몰라, 그 사람은. 다 큰딸 있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? 막말로 네가 내 친딸도 아니고. 준영아, 내가 좀 이제 사람같이 사는 것 같다, 어? 너 부탁이다. 우리 오늘 못 본 걸로 하자. 그냥 나 죽었다고 생각해, 어? 나 간다. 안 죽었잖아. 살아있잖아! 아, 가야겠다. 잘 살아.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. 다음 배 타면 되잖아. 기다린다니까. 좀 기다리라고 그래! 나 10년 기다렸어. 추어탕 한 그릇 먹이고 도망간 아빠랑 밥 먹으려고? 나 10년 기다렸다고! 사실 아빠는 나 보고 싶었잖아. 그래서 여기 다시 온 거잖아. 나 아빠랑 꼭 밥 먹을 거야. 밥 먹기 전까지 절대 못 가! 아, 얘가 왜 이래! 너도 양심 좀 있어봐라, 어?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둘러붙어. 짐 두 번 딱 뺐고 잘 먹고 잘 살아. 나 간다. 하지 마. 나 가면 진짜로 화낼 거야. 하지 마, 제발. 이대로 가면 나 진짜 안 본다. 하지 마. 예, 아주머니. 내 아빠는 절대 얘기하지 말랬는데
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. 급하게 돈이 필요한지 내 엄마 묻혀있는 땅 시세보다 낮게라도 팔아달라고 성화야.